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중앙감식소로 이송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서 다른 검사한 후에 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특수 임무를 맡은 기관인 만큼 외부인의 출입도 매우 제한적인데요. 혹시라도 방문자들의 뭐 땀이라든지 분비물들이 유해에 섞여져서 유해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방문자들의 유전자 검사가 검출될 수도 있거든요. 유해 유전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위한 필수 단계. 담당 PD도 유전자 검사 동의를 한 뒤 간단한 시료 채취에 참여했습니다. 철저한 절차를 거친 뒤 비로소 감식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감식소 안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유해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앙감식소로 들어오면 정말 이 유해가 한 분 유해인지 두 분 유해인지 이제 그걸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중앙감식소로 모인 유해들은 먼저 1차로 육안감식 위주의 기초감식이 진행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나라 산 상태가 뭐 산성 토양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고, 유전자 검출률이 좋은 부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까는 안 보였는데 딱 보시면 지금 떼어서 유전자 분석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인 거죠. 뼈의 구조, 성장판 등을 통해 기초 감식으로 성별과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합니다. 이후 기초 감식을 마치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감식을 통해 인종, 사망 원인 등 유해의 특정 정보를 밝혀냅니다. 뼈 단위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구별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밀 감식을 통해도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면 포탄이나 그다음에 총 같은 경우 맞아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완전 유해로 나오지 않고 부분 유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51년 4월부터 군번 인식표가 지급된 탓에 군번줄을 받지 못한 전사자들은 더더욱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들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해들은 임시 안치소인 국선제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담당 PD. 약간 다른 곳보다 좀 더 서늘하네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내내 20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해가 발굴이 되고 외부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산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해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1년에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바코드만이 이들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곳 국선제에는 1만 영구가 안치 중에 있고, 3월 기준으로 142분이 신원 확인이 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해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자에 담아 보관한다는데요.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이로 만들어진 상자가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가 pH 7.0에서 10의 사이에 있는 펄프로 만들어진 특수한 종이 상자입니다. 이 상자의 역할은 유해가 산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만여구의 유해들. 하지만 그들의 신원을 밝혀줄 유가족들의 시료는 턱없이 모자르기만 합니다. 우리 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의 시료가 4만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유전자 시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계 가족은 물론 8촌까지도 시료 채취가 가능하고, 시료는 침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12만여 명의 호국영령들.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